단백질 섭취의 일일 권장량은요. 우리 몸무게 1kg당 이제 0.8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음식으로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보기 쉽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단백질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소고기, 네? 그리고 달걀, 고등어, 또 치즈랑 두부, 우유. 네. 다 단백질 음식들이죠. 예. 자, 이 음식들로요, 우리 오키 선생님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려면 얼마를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네? 일단 우리 오키 선생님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얼마냐면 75g 이상을 매일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계산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이 75g을 매일 섭취를 하려면요, 이 소고기로 따졌을 때는 350g. 그러니까 반근이 넘는 정도의 양을 드셔야 되고요. 시중에서는 한 2인분 가까이 되는 양이죠. 네, 충분히. 네. 달걀로 따지면 10스야를 드셔야 합니다. 네. 하루에. 자, 고등어로 따지면은 350g 정도가 되고요. 슬라이스 치즈는 예, 몇 19장입니다. 그리고 두부로 따지면 이게 두부모예요, 두모. 두모. 저 혼자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루에 이걸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유로 따지면 1900ml에 해당하는 양이요. 매일매일 10잔 넘게 마셔야 한다는 건데요. 아니, 더 큰 문제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하루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음식들을 매일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